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렐리의 중심 이동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자, 변화가 일어날 징조들이 여기저기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월요일부터 일어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세상이 이치죠. 물극필반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이 이치입니다. 자, 바이오와 낙폭 과대주들 정말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밑으로 밑으로 서사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간 그런 위치에 있는 어, 상당한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전기차의 랠리가 있죠. 이 관심 없는 주들, 뭐, 아무리 뭐, 저평가라고 해도, 계속 가는 놈만 간다. 시장이 지금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분위기 이제, 대중들이 휩쓸릴만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철비는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날 시기가 왔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무증을 했죠. 무증을 했다. 그리고 HLB 세력들은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공매 세력이 세력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올려서 먹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시장 공매들이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잡아먹고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지가 이제 공매 줄이고 쇼커버 들어가 버리면 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바이오 주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물극 필반은 세상이 이치입니다 세상이 이치 반드시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 지금 전기차들의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망은 정말 좋다 이 부분은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전망이 좋습니다 좋은데 예 주가가 정말로 많이 앞서서 달리고 있죠. 앞서서 많이 달리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극에 달하면은 꺾이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꺾입니다,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뿐이지. 만물 물, 다할 극 반드시 필 돌아올 반 반드시 돌아다르죠. 만물이 극에 달하면은 반드시 돌아올. 그 극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의 다 왔답니다, 거의 다 왔다. 사물의 전개가 그게 달라면 반드시 반전입니다 바닥으로 치솟아서 내려간 주목은 다 다르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100%입니다. 이거는 100%. 100%다. 완전히 망해 가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100%입니다. 완전히 망해 가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시세가 완전히 계속 기울어서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는 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고서는 다시 올라간다. 예를 들면 바이오도 그렇고, 어, 그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 어, 백화점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정말 많이 내려가 있죠. HAB와 HAB 그룹들도 비슷합니다. 흥망성쇠 반복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 의미도 있죠. 측정무와 관련된 고사성어, 고사 등에서 사용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거고. 자 지금 이런 이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우가 10거래일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이죠 다우죠. 자 그런데 나스 나스닥이 리밸런 리밸런싱에 0.2% 하락을 했습니다. 자 0.2%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테슬라가 한번 크게 워더 맞았죠. 10% 정도 워더 맞았고 기술주들이 아주 크게 한번 워더 맞았습니다. 아주 크게 지금 얻어맞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엔비디아가 또 내렸고, 그러고 테슬라가 또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랠리가 정말로 크게 일어났던 이런 종목들 물극 필반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고 정말로 계속 내리막으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던 헬스케어 바이오 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주들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아, 상황인데, 지금 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헬스캡 이, 이 랠리의 중심이 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죠. 처음 시작되는 변화는 조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좀, 어, 시간이 갈수록 가속이 붙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렐리 중심이 헬스케어 금융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는 놈이 계속 가는 흐름이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전망이 좋으니까 올라간 게 맞죠. 맞는데, 많이 올라가서 이제 그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렐리가 거의 정말 달리면 그날이다. 그 끝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수 없겠지만, 거의 이제 막바지쯤 되면은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신호들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연속 하락. 10% 하락이 1% 하락이면은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한 시그널.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형기술주 엔비디아도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메타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26일 f m c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0.2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왜냐면, 하 이번에 한번 올리고, 다음에 한번더 올리면, 9월달 정도 올리겠죠? 9월달 정도 한번더 올리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뭐, 주가가 시장이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저는 이걸 조짐으로 보는데,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위로 밀고 올라왔다. 금량, 포스콜링스, 10%올라갔죠 자, 그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왔죠.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너무 의미를 둘 어, 필요가 없습니다. 아금 미증시하고 전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 얘 예, 전기차들은, 어, 정말로 이제 관기구나 어떤 악재가 나와도 계속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마 들고 있는 사람도 그럴 거고 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그래 이거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버리면, 세력들이 올려버리죠. 그럼 대중들이 더 유인이 되기가 쉽겠죠. 아, 테슬라 내려도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지금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됩니다. 더 가면은, 가는 거구나, 뭐, 어, 앞으로 더 좋은가 보지.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에, 미국의 흐름이나 우리나라 이런 유인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거의 막바지, 에, 거의 그게 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에,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이고. 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리 좀 나왔죠. 바이오 쪽에서. 제약 바이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 아주 크게 많이 내린 종목들 이제 슬슬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는 방향을 위로 좀 잡고 있는 이런 이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주 낙폭이 큰이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좀 힘을 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HLB도 먼저 한번 끌어올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도지를 만들었지만,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가 바뀌는 추세다. 무중에 FDA 심사 들어갔다. 환경이 좋죠. 근데 주가는 많이 나, 낮은 위치다. 그리고 이 재료가 너무나도 좋은 H innovation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태죠. 아주 오랫동안 크게 하락을 했 상태인데 자, 지금 너무 깊게 밀고 내려왔다. 그리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집을 좀 하고 있죠. 자, 웨인으로 보이는 이쪽에 매집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면 아주 강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인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완전히 바닥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갑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올라가겠다. 실적이 실전 강패입니다. 실전 강패고 턴어 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됐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자, 신세계 같은 종목들도 계속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PBR이 정말 형편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죠. 반전이 좀 일어났다. 아주 큰 하락 이후에.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정말 엄청나게 하락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하락이 일어난 이런 종목들, 이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컨택 관련 주들 중에서 뭐, 이런 것들. 아, CJ, E&M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크게 사락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그리고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좀 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절대로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렇게 낙폭이큰 종목들이 예, 매수해서 기다리는 투자하기에 부담이 별로 없겠죠. 아무래도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파라데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낙폭은 정말 어마마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HIV그룹들 이제 반등이, 제약바이오 반등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환경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